자, 채연이 오늘 읽기 연습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가져가서 프린트까지 제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뜻은? 오늘은 목요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목요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뭐라고 물어보는데? 오. What day is today?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What day is today? Today is Thursday. Okay, 계속해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뜻은? 나는 가고 있는 중이다. Special supermarket? Special 뜻도 우리말로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에 지금 이제 읽기 연습 전 단계가 단어였잖아, 그치? 그때 스페셜의 뜻을 봤어. 스페셜의 뜻이 뭐였더라? 스페셜. 특별한 슈퍼마켓. 오케이, 난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가는 중이다. 그러면 to a special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요? 우리말로 먼저.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우리말 질문할 때도 영어 순서대로 말하기로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이 돼서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너는 가는 중이다가 너는 가는 중이니 되면 되겠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누가 I'm 나와 만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그렇죠.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B. be 동사죠. I am이고요. Are you 보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얘 발음이 좀 이상한데? New. New.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뜻은? 나는 찾는 중이다. 새로운 남자 친구. 오케이. 그래서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너는 누구를 찾고 영어 순서대로 말하기. 누구를 찾는 난 너는 찾고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 찾는 중이니? 영어 표현. How? How? Who? Who are you looking fo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 찾는 중이니?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누가 다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I. B동사죠. I am, are you? 오케이.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So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I pick up a purple basket. 네, 뜻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어 들었다. 집어 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그렇죠. 그래서 라는 말은 좀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풀어주면 남자친구를
사람들이 다 해주는 기분인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온다. 이 슈퍼마켓이 특별한 이유는 매주 목요일날 보라색 바구니 들고 있으면 나는 쇼핑하러 온 게 아니고 딴 거 하러 왔다 라는 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스페셜 슈퍼마켓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소도 밑에 뜻하고 똑같이 바꿔주면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New boyfriend. 그렇죠. 오, 그렇지. 그래서 라는 말은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고 영어로 바꾸면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뭐라고요?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계속 이어가야죠. Because I'm looking. I pick up a purple basket. 그렇죠.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그러면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이 말의 덩어리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요거는 무엇이겠지? 무엇이 아니 누구겠네. 누구 새로운 남자친구.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아닌데 이건 누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하면 누구라니까. 이것만 하면 누구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말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고 얘는 영어로 내가 새로 우리말로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니까 이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어딘지 누군지 무엇인지 어떻게인지 왠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뭐라고요? 왜? 그렇죠. 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으니? 라고 물었으니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아무리 길어봤자 한 가지 질문 결국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기 Why? 우리말로 왜 너는 집어든 보라색 그래서 너 보라색 바구니를 왜 집어드는 거야? 왜 집어드는 거야?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그렇지. pick up a purple baske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했더니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Okay. 주어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 주어 됐습니까? Okay. 좋고요. 그다음 Then I walk around. 의 뜻은 Then의 뜻이 많았죠. Then의 뜻 1번 뭐였더라?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같은 뜻 또 그렇게? 응? 자, 전에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분명히 보내줬어, 그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보자, 찾아보자. 어? 안 보내줬네. 알겠어. 보내줍니다, 지금. 다음번에 물어보고 꼭 알아야 돼.
그렇다면 그러면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후에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요? 그렇다면 되네 뜻이 그렇다면이 어울린다. 자, 되네 뜻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그다음 나는 워크 어라운드 단어 할 때 했는데요. 뭐였더라? 여기 안 나면 안 되는데 똥강아지야. 워크 걷다, around 주변. 그래서 걸어 다닌다. 워크와. 그러면 여기랑 because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Then I walk around. 이렇게 되는데 then의 뜻이 그렇다면 이상한데. 그래.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럼 그런 다음이란 말은 뭐를 줄여놓은 거냐? 안녕. 김도헌, 너 프린트 왜 아직도 안 냈어? 이건 두 개 해야 되겠네? 프린트하고 해설이요. 예. 프린트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then은 뭐 대신 왔냐?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말은 after야. after 그 다음에 I pick up a purple basket을 아이고 간단하게 어이구 이렇게 길어봤자 그런 다음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걸어다닙니다.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니 뭘 줄여놓은 거다.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h, I find a nice man. Oh, I find a nice man. 뜻은? 나는 찾았다. 나이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러면 a nice 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누구를 너는 찾았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Who do you find? I find a nice man. 누가 다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나씩 그 중에서 두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is tall, handsome and He's tall, handsome, and thin. 의 뜻은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날씬하고 그러니까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날씬하다. 그러면 tall, handsome and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만들기. 잠시만요. 생각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왜가 아닌데요. 왜 그랬더니 키, 자 이거 톨의 뜻이 뭐예요? 키 크다. 어, 그럼 무슨 씨야? 뭔가 이상하죠. 키 크다일 리가 없죠. 키 크다면 얘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누가 그가 뭐한다 키 크다 이렇게 될 텐데요. 톨의 뜻은 키 크다가 아니죠. 핸섬의 뜻은 잘생긴. 그래. 띠의 뜻은 얇은 영어. 그렇죠. 얇은 날씬한 잘생긴 무슨 씨야? 어떤 씨? 날씬한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씨? 톨의 뜻은 키 크다가 아니고 뭐예요? 키 큰. 키 큰. 무슨 씨? 어떤 씨? 그래, 그러면 묻는 말은 그는 어떻니? 라고 물었겠지.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어, 키 큰 잘생긴 건 날씬해 이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그렇지. 어떤은 how죠. how. 어떤, 어떻게 두 가지 뜻이 다 있어. how? how is he? 그렇지. 됐습니까? 그 남자 어때?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그거다. 주어 동사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He is 묻는 말 is he.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like him. I like him. 의 뜻은 나는 좋아한다 그를. 됐습니까? 나는 그 사람 마음에 든다 이 말이죠. 여기는 he가 아니고 여기는 he지만 여기는 him입니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주격이라고 해요. 주격. 문장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데 주격이 와야 돼. 다시 다른 말면 그 눈이 와야 돼. 근데 여기는 그 룰이 와야 돼. 그게 him이야.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am born to take to him. 오케이, okay, take 아닌데 take는 이렇게 생겼는데. Talk. Talk죠. I'm going to talk to him. I a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의 뜻은 나는 가고 있는 중이. 나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연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야. 자, 봐봐. 이 바로 앞 과정의 읽기 연습이고 선생님이 그때 be going to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많이 했어. 어,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태연이가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be going to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뭐 이렇게 비고잉 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비고잉 투 스쿨하고 비고잉 투 잇하고 이것도 I로 바꾸면 그러면 I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 be가 아니고 이렇게 바뀔 거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 뒷부분이 다르다 했고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학교란 뜻에 무슨 시 왔어? 이름 시. 이름 시 왔어. 무엇 학교? 근데 to를 붙여서 어디가 됐네. 어디?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여기에 이 글에서는 a special supermarket이 왔고 이것도 a special supermarket도 이름 시, school도 이름 시.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어디야 어디 어디로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어디로 학교로. 그러니까 얘는 가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be going to 뒤에 it, it의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건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셔야죠. 그게 중요한데. 뭐뭐 할, 좀 기다려야 돼.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그럼 여기에 talk to의 뜻이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럼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 왔네. 그러면 I'm going to talk to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을 걸 계획이다가 되는 거지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했어. 이게 여기에서 중요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be going to의 뜻이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뜻이 된다는 거야.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 그럼 I'm going to talk to의 뜻은? 나는 말을 걸 계획이다. 그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 계획이에요. I'm going to talk to him. 오케이. 그래서?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뜻은? 오늘 나는 자 지금 단어의 뜻이 found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그쵸. 그러면 잘 알고 있네. 의미로 되겠는데.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did you find today?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a new boy, my new boyfriend. 어는 필요 없어 그냥. My new boyfriend. 그러니까 누가다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그렇죠. 어우 훌륭합니다. 다음은 오늘은 참 프린트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프린트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설이지. 채연이 해설할 때 내가 봤을 때 똑바로 채연이가 몰랐던 거 선생님 설명하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해두라고 합니다. 네. 꼭 하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